모자랍니다. 싫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울트라로 최대한 가고 근접 공격 지상 가파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서 갑시다. 이 두 군데를 업그레이드 가고요. 자자자자자 지원해 지원해. 내가 짊어져야 할 짐. 자 가자! 모여라! 자, 갈 준비합시다 이제. 자, 울트라 갑니다. 울트라 다가. 자. 야이씨. 이런씨. 야! 이쪽으로 다가오는군. 내 부하들이 이미 그쪽으로 출발했다. 괜찮아. 어차피 계속 울트라는 뽑을 수 있잖아.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야이씨, 가자 이씨. 들이닥쳐. 가자. 곁에 가서 힐해줘야 돼. 어어어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최대한 옆에서 힐해주면서 치어리더처럼 다녀야겠네. 치어리더처럼 힐해주러 왔어요. 힐해주러 왔어요. 거의 야이씨. 자, 어택 좀 해주고 힐해주러 왔어요. 됐어 됐어. 최후의 전투가 지금 시작된다. 자자자자자자 모여 애들아 모여 단체 힐. 자, 힐 좀 해주고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 그렇지. 지금 시작. 자, 쳐들어간다. 가자.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아이씨, 이런 사기가 어딨어? 게임이 너무 잘 만들었네. 이씨, 야 후퇴. 아니 타이밍이 무슨 당구 얼마 치셨어 이거? 이씨. 일단은 여기서 어택 하고 타이밍 귀신 같아. 일단은 한번 뺍시다. 자, 지금 병력 많기 때문에. 설마 니네. 아 진짜. 내가 짊어져야 할 짐. 건설로봇 사령부를 떠나라. 그 지역 전체가 사라지려고 한다. 그리고 야, 인구수 찾다. 가자. 가자! 자, 뒤에서 응원해, 뒤에서 응원해. 어떻게 하면 응원해. 이거야, 이거. 여보세요, 뭐야, 이거. 됐어. 다 보자, 이씨. 마무리 지어. 얘들아, 마무리 지어. 야, 울트라가
진짜 쌩이 세네요. 그냥 녹여버려. 됐어. 자, 깔끔하게 여기 죽여주고요. 여기 왼쪽 한번 쳐들어갑시다. 이제는 빠르게 빠르게 가줘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자 어택! 여기서 하는 건데 캐리건이 힐 해주는 게 제일 좋네. 어, 캐리건이 힐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자, 양자강성 간다. 자, 첫 번째 수정 파괴했어. 자, 밀고 가자, 밀고 가. 밀고 가, 밀고 가. 싹 쓸어! 괜찮아, 공격 받아도 돼. 아무리 나의 연결체를 공격하려고 한다. 거기 도와줄 수가 없다. 아르타니스, 네가 이번에 주인공이니까 네 혼자 살아봐라. 오, 미친! 야, 씨발! 야야야야야야! 와, 나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이걸 내가 또 당할 뻔했네. 아, 절반 뜯겼지, 근데. 인구수 줄은 것 봐. 와, 씨야. 아니, 이거는요, 진짜. 아, 저렇게 많이 뜯길지 몰라서. 가자, 가자, 가자. 여보세요. 이건 뭐. 야. 저런 땅이 하나 있네? 미안하다, 나 두고. 이거는 뮤탈 가야 됩니다. 됐어. 대이동이야, 대이동. 대이동. 야, 그래도 기특하지 않냐, 테란? 그 와중에 프로토스, 아예. 배틀을 뽑아놨어요. 뭐야, 이거는. 이런씨.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나야, 나.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아, 나이스, 테라. 와, 테라 이 역시 인성 사람 인. 나이스, 테라. 자, 일단 이거 막자. 이거 맞고. 자, 우리 박쥐들 가자. 어때? 아무리 내 군락지를 공격하려 한다. 잠깐만,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도망쳐라. 어서. 우와! 야, 이번 미션은 좀 극혐이네, 많이.
일로 일로 엄마 엄마한테 엄마한테. 네, 자 단체 치료. 이따 이거 깨우고 가자고. 자 준비해. 됐어 됐어. 자 가자 가자. 내가 알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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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수정 뒤에 숨을 생각. 야 근데 이게 수정을 결국 캐리건이 써야 될 텐데. 여기까지 될까? 사거리가? 새 시대 변이 완료. 내 앞에 캐리건 못 날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수정 잡는 게 이게. 아 잠깐만 오버로드? 설마? 마사카? 뭐야? 아 미치겠네. 아 뮤탈로도 부술 수 있긴 있어? 가자 그러면. 나 또 막타 넣어야 되는 줄 알았지. 새 시대가 요옹 아파양 아파양 엄마 치료해줘요. 가자. 여기 사거리 안 되나? 어 된다 된다. 부서 부서 부서. 그렇지. 자자 여기도 좀 치료 좀 해줘. 다 부수고. 내 사령부가 무너지기 직전이야. 자자자자자 가자. 시간이 얼마 없어. 됐어. 와, 빡세다 게임. 이거는 뮤탈. 아 뮤탈이 그래 그래 뮤탈 뮤탈 가야 돼 이거는. 뮤탈로는 이걸 아유씨 이런 까다롭게 하네 또 게임. 기다립시다. 어유 이런 젠장. 야 와 이게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서도 가네. 어 일단은 여기 다 정과. 아 이것도 숨어버렸네. 그래 뮤탈 가기 잘했어. 이거 뮤탈 자살 특공 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아무래도 끝. 내 운명이 무서워.
뮤탈을 저그를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하늘 날라다니는 것 중에 뮤탈보다 센 거 있어? 혹시? 가디언 이런 거 말고. 가디언 뭐 기타 등등. 무리군주? 그러면 싸그리 뮤탈 한번 죽여 그냥. 전사들이여, 연결체가 산산조각 나기 전에 그것을 피해라. 무리군주 가자. 뭐야, 뮤탈이 무리군주를 올리는 거라고? 야, 이 개같은 거! 아, 한글화가 왜 돼있어, 게임이 왜. 디바오로 얘기한 거야, 디바오로? 맞아?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가디언은 공중 공격 못해. 아, 저게 공중 판정이 아니야? 날라다니는데 공중 판정이 아니었어? 야, 이거 가보자.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이 보인다. 아니야, 깰 수 있어,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진짜 그러지 말자, 얘들아. 할 수 있다 생각하자. 할 수 있다 생각하자고. 우리 그러지 말자. 적을 공격한다. 가스 남겨놔, 가스 남겨두고. 아무리 내 마지막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해. 이게 무너지면 이제 남는 건 지금 있는 병력뿐이야. 젠장 씨.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씨. 무관이 펼쳐져. 강제태, 강제태. 제발. 니놈들 모두 고통 속에서 항쟁될 것이다. 좋았어, 자동 저장 됐어. 애들아, 엄마한테 모여 기대줄게. 자, 간다, 가디언. 젠장. 가스를 어디 채취할 데가 없어 이제. 아, 하나 남았네. 야야야야야. 특명이다 얘들아, 특명 줄게. 특명 한번 가자, 가스 한번 가자. 이건 가능하다. 어? 개이득인데 이거?
재수가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스 하나 더 추가하러 갑니다. 가자. 할 수 있어. 나이스. 이놈의 본 모습이 보인다. 야, 이거만 깨면 돼. 빛의 소자가 아니야. 와! 위선자. 야이씨, 강조택 반적들. 강조 어떡해? 후! 됐나요? 아슬아슬했다. 순환의 사물일 뿐이다. 너희 존재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지.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질라다의 무한의 소문도, 너의 뒤틀린 거짓말도 나는 관심 없어. 그래, 이렇게 해야 재밌잖아요. 나는 자유를 선택했어. 우리 모두를 위해. 야, 이렇게 암호를 드디어 처리하네요. 가, 짐, 어서. 또 왜 이래, 또 눈물 나게 또. 에, 결국 신이 돼도 인간이었다는 건가? 2년 뒤. 오늘은 아크트러스 맹스크 정권이 무너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레리안 맹스크 황제는 아우구스트그라드 황궁중앙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테란 자치령 세계가 맞이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상원의회당에서는 뭔가 캐리건이 젤라가가 되면서 좀 군사 지원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평화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네요.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밤에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미.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다. 캐리건이 된 사라져. 제이너가 좋아했던 서로의 연인 관계. 그러나 젤라가가 돼서 아몬을 파괴하고 사라졌습니다. 어? 뭐야?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캐리건? 야, 근데 캐리건이 아니야. 어디야? 와, 사람으로 왔네. 아,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젤라가가 정화해줬다밖에 볼 수밖에 없어. 조금 오그라들지만 이 짐 레이너, 아 레이너와 그리고 사라와의 이런 사랑의 힘으로 아 젤라가가 몸을 변형할 수 있어서 예전에 자기 몸으로 변신한 거야? 야, 그러면 사람인 척 하고 살면 되겠네. 발레리안 맹스크 황제와 매티오 호너 제독의 안정적인 통치하에 자치령은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 새로운 여왕 자가라가 이끄는 적군은 차 주변 행성계를 무력으로 점령한다. 여보세요. 또 무력을 써. 왜 또 잘 이끌라고 했잖아 이씨.
이러면 또 시작하는 건가 스타크래프트 3? 군주 알라라크는 통합된 프로토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탈다림은 아이어를 떠나 그들만의 고향 행성으로 찾기로 한다.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탈다림에게는 기사단에 합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토스 동맹을 거절했어? 뭐야? 다 지들이 우두머리 대놓고 아주 그냥 멋대로 하네 그냥? 뭔가 스타크래프트 3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2에 그런 또 다른 확장팩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허의 유산 추가 엔딩 공허 속으로. 이 공허 속으로가 공허의 유산의 진정한 엔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프로토스만 해왔기 때문에 스타2는 테란과 저그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많이 보시느라고 답답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지치시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하셔서 시청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드리겠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조만문 누르시고 조만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많은 실력은 되지 않았지만 자, 그래도 공허의 유산을 끝까지 엔딩까지 클리어했네요. 자, 최대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많이 모자름이 있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또 제가 여러 게임을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또 노력해서 편집해서 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즐겁게 다들 시청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